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어제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제가 좀 피신 시킬 아이들은 좀 피신을 미리 저녁 때 시켜놨어요. 그래서 집안에 오늘은 조금 거의 다육이들이 많이 꽉차 있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모인 것들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동형 다육이들을 많이 모아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겨울에 잘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미리 준비를 했잖아요. 미리 이제 물도 주고, 이제부터 7월 초까지는 아예 이 화분 속에 물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동형 다육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는 아시죠? 이제 겨울에 많이 잘 자라는 아이들. 겨울에 물을 조금 많이 줘도 잘 성장하고 잘 자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하형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형 식물이라는 거는 이제 여름에 잘 자라는 건데 거의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휴면 상태이고요. 춘추형, 이제 봄, 가을에 잘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알고 보니까 제가 이게 동형 다육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동형 다육이가 은근히 더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동형 다육이를 이렇게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동형 다육이에 대해서 나열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건 춘추형인 줄 알았는데 동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춘추형보다는 조금 더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단수를 시키고 정말로 아주 아주 이게 이제 배가 고파서 이게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 저녁 때 물을 조금 주셔야 합니다. 여름에는 물을 저녁 때 주셔야 돼요. 겨울에는 아침에 이렇게 해가 났을 때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렇게 해가 다 지고 난 후에 그런 폭염이나 더운 것들이 다 가셨을 때 저녁 때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거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물이 많이 고파할 때 정말 아사 직전일 때 그때 물을 위에다 조금 주시면 됩니다. 저녁 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동형 다육이를요 이렇게 구분을 해놨답니다. 춘추형은 지금 뭐 저희도 이렇게 다육이가 많이 늘어나서 100여 개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춘추형은 다 꽂아놓을 수 없고 동형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여기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동형만 구분을 하려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동형 다육이에 대해서 지금 한번 쭉 나열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 갖고 집에다가 좀 어떤 표시를 해 놓든 해놔 가지고 물을 좀 지금부터는 단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동형 다육 종류에 대해서 지금 한번 쭉 제가 찾아놓은 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걸로는 두들레야 속이 있죠. 화이트그리니, 에듈리스, 하리노사, 그리고 에오니움 속도 있어요. 까라솔, 흑법사, 캐시미어 바이올렛, 다솔, 아놀디, 소인제, 유접곡, 청법사, 펍, 로즈 흑법사. 에오니움 속에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보니아 속에 알스토니, 부데리아나, 메셈 속에는 립톱스, 코노피튬, 오심령옥, 강옥 등이 있고요. 그리고 알로이노십스, 천녀와 당선이 있고요. 그리고 트리코디아 대마속, 덴섬 볼보슘, 카리아 속에는 사회파, 미파, 경파, 아데니움 속에는 석화, 아우레아 속에는 그라노비아, 그리고 에케베리아 속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라오이, 세토사, 룬데리, 라이라 시아나, 서리의 아침 상조, 자라고사 엘레강스, 상브리언 치아와 대화금, 블랙 프린스, 양노, 사비아나, 홍사, 홍치아, 매창 종류. 저는 매창 종류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매창 종류를 지금 다 꺼내놨어요. 요거 에보니아, 레이디스 핑거, 원종, 콜로라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창 종류 아닌 줄 알았는데 매창 종류도 있습니다. 강조해드리고요. 캡틴 헤이, 런 요이, 푸미라, 홍화장, 라벤더 힐, 레즐리, 라일라 시나, 데스메치아, 들장미의 정령, 홍희전,
바이올레킨, 줄리아, 클라라, 미니마, 에그린 원, 프릴린제, 캉캉, 메비나. 이렇게 에케베리아 속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세덤 속에는 스아베 오렌스, 백설 세덤, 을려심. 을려심도 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을려심, 애심 다 속하더라고요. 을려심. 지금 또 읽는 순간에도 제가 여기다 안 꺼내놓은 게 있네요. 애심, 리틀잼, 레티지아. 아, 레티지아도 있네요. 청솔, 부사, 스노우제이드, 팡파레, 녹초롱, 리틀 장미, 송록, 옥연, 녹기란, 은설, 기린초. 세덤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카랑코에 속에는 백운무, 선녀무, 호전무, 클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슐라 속에는 성왕자, 성을려, 기천, 언성, 부다 템플, 버클리, 우주목, 인디카, 호빗, 키성, 루페스트리. 네, 우주목, 호빗도 다 동영이었었네요. 그 다음에 세네시아 속에는 은월, 만보, 청량도, 레마니, 벽어연은요, 동영이긴 하지만 거의 춘추형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드로미스초스에는 어소곰, 금령전, 청금장 이상 동영 다육식물이 이렇게 많은지는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이렇게 불러드린 거를 보시고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표시를 해놨다가 저처럼 이렇게 노란색을 하셔도 되고요. 가해꽂이나 이런 걸로 빨간색을 하셔도 되고요. 동영식물이니까 파란색을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이제 가해꽂이가 좀 모자르기 때문에 다이소에 당장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 중에 안 꺼내놓은 거를 몇 개 더 꺼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열했던 곳에 안 들어갔던 게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동영 다육이는 요거 이제 방울복랑이고요. 요거는 잘 아시니까 표시 안 해놔도 되지만 일단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을려심도 몰랐었어요. 을려심 그리고 까라솔 저거 여는 춘추형에 가깝다고 하니까 그렇게 요거는 좀 물을 조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원종 콜로라타 두들레아 속에 하이트 그리니. 하이트 그리니는 저는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겨울에 제가 많이 자라게 할 욕심에 물을 많이 줘가지고 좀 밑에 뿌리가 좀 약간 안 좋아서 두 달 동안 병원에 다녀왔어요. 3월 24일 갔다가 이제 5월 말쯤에 왔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금장이고요. 요거 매창 종류 원종 에보니, 레이디스 핑거, 그리고 아이시그린, 레티지아도 저는 동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레티지아도 동영이네요. 리틀잼. 리틀잼도 동영이었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거 사이파. 몰랐던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언성, 애심, 을려심 다 속하고요. 네, 요거 강옥, 50령옥 이런 것들이 다 속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여름에 동영 식물들이 우수수 떨어지지 않게끔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요게 이제 여름에 단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뜨거운 온도를 받으면 이게 화분 속에 온도가 확 더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그리고 뿌리나 이런 것들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잎을 보고 예쁜 걸 느끼지만 뿌리가 상하면 얘네들은 이제 잎이 뿌리가 상하면서 모든 이제 근본이 무너지는 거죠. 저희 뭐 집도 지을 때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듯이 뿌리가 이제 이게 근본이잖아요. 기둥이잖아요. 집으로 말하자면 기둥이기 때문에 뿌리가 무너지면 요 아이들도 잎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예 단수를 할 예정이고요. 이 아이들이 물고파 할 때는 저녁 때 서늘할 때 물을 조금 위에서 주시고요. 주시고 나서 요거는 선풍기를 많이 돌려줘야 합니다. 동영 다육이는 여름에는요 선풍기를 좀 많이 돌려주셔야 돼요. 다른 다육이들도 더워서 선풍기를 많이 돌려주셔야 되지만 요거는 특히 더 동영 다육이들은 더 주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제가
동형 다육이 표시하는 법. 다시 한번 동형 다육 식물에 대해서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그 아이들은 좀 꺼내서 구분해서 어떤 거든 표시를 해서 요것들만 모아서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해에 저도 이렇게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게 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